동화 속에선 사납고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하지만 알고 보면 의리가 넘치는 동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늑대를 만나봅니다. 개과 야생동물 중에선 가장 크고 상징적인 동물로 통하는 늑대는 생김새로 따지면 몸집이 큰 개와 비슷하지만 매서운 눈매와 남다른 카리스마가 넘치는 맹수 중의 맹수죠. 늑대는 한 마리의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철저한 위계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특성이 있는데요. 우두머리 늑대가 무리 전체를 이끌며 이들의 생존을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조직사회와 많이 닮아있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늑대는 사람들로부터 늘 경계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늑대라는 종 자체는 전 세계에 걸쳐 분포하지만 많은 수가 인간에 의해 희생되면서 실제 여러 지역에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위기 동물 1급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야생에서는 아예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조선시대 한반도에는 호랑이가 서식하면서 늑대가 거의 살아가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 호랑이에 대한 민담은 많지만 늑대가 등장하는 민담은 거의 없는 걸 보면 알 수 있겠죠. 하지만 17세기 이후 호랑이의 수가 줄면서 반대로 늑대의 개체수는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근현대를 거치면서 크고 작은 야생동물들이 사라지게 되고 야생에서 살아가던 많은 수의 늑대들도 자연스레 멸종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에 20곳 정도 늑대의 서식처가 남아있는 것으로 기록됐지만 불과 몇 년 후 야생에는 한 마리의 늑대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또 1997년 유일하게 토종 늑대의 명맥을 이어오던 서울대공원의 늑대가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토종 늑대가 완전히 멸종된 것으로 전해지죠. 그런데 지난 2020년 4월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토종 늑대 6마리가 태어났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새끼 늑대들은 2008년 러시아에서 들여와 인공포육 방식을 통해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요. 이 기회를 시작으로 토종 늑대를 적극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늑대와 같은 포식동물들이 야생에 등장할 경우 사람이나 가축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들도 고려해야만 야생의 늑대와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멸종위기에 있는 맹수동물의 복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물스케치북 7번째 페이지에 그려본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늑대였습니다.